부분들도 원래 남성만 나오는 부분인데 다 같이 해볼게요. 여성분들도 한번 같이 눌러보세요. 극장의 샹드리에 내려오고 막 이상한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피해서 옥상으로 달려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크리스틴한테 라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노래 부르시면 안 돼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라울이 부르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성이 얘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 연기 잘하는 사람도 액션보다 리액션이 좋은 배우가 잘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얘기하고 있는 아 이번에 영화 찍었는데 조인성 씨가 그걸 잘해주시더라고. 인터뷰 가끔 보면 앞에서 그냥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카메라 나만 찍는데 앞에 있는 배우가 잘 받아줘야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은 오페라도 하수는 지 것만 외워요. 내 것만 하기에도 가사가 너무 많거든.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오케스트라 반주까지 다 외워요. 합창까지 다 외워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네순도르마 한 곡만 부르는 사람과 네순도르마가 나오기 전의 상황과 그 후까지 아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같이 부르시면서 노멀 지금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아셔야 돼요. 그 이따가 여성이 또 세유 나올 때 남성은 또 알아야 돼요. 또 크리스틴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처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시는데 No more talk of darkness. 그런 어두운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돼요. Forget these wide eyed fears. Wide eyed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는 거래. 공포에 질려서. 놀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눈 커지는 거. Wide eyed fears. 그 아주 막 너무 두려운 그거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no more이 되게 중요하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Forget these wide eyed fears. Forget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잊어버리라고 얘기할 때가 되게 중요하고 이 여기 지금 가사 보세요. 네 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I'm here예요. I'm here. 내가 여기 있잖아요. Nothing can harm you. 아무것도 너를 해치지 못해요. My word, 내 말이 will 뭐뭐 할 거예요. Warm and calm you. 따뜻하게 너를 진정시켜 줄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틴이 너는 물러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이제 왜냐하면 얘가 얘기할 때 너무 두려웠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세유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단되면 안 돼요. 그 이중창은 라울이 더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준 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한번 같이 불러보실 텐데 I'm here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라인 맞춘 거 느껴지세요? Nothing can harm you, my one. Warm and calm you, harm you, calm you. 여기 되게 따뜻하게. 요 지금 앞에 보셔도 되고 가사 여기 크게 있으니까 앞에 보고 불러주셔도 돼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Okay. Forget these wide-eyed fears.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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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eels 하고 원래 숨을 쉬어요. 쉬긴 쉬는데 I feel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forget these wild ideas I'm here 까지 이렇게 좀 복받쳐서 올라가는 느낌? 네, 그냥 이렇게 평이하지가 않아요. Forget this day, forget this wild life. 올라가요. 아, 그렇죠. Nothing can harm you. My world is one and new. One and let me be the peace. Let me light my tears. I'm here with you beside you. To guide you and to guide you. 너무 좋아요. Let me be your freedom.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요. Let daylight dry your tears. 눈물을 마르게 해줄게요. I'm here 나오고 여기 보세요. Beside you and to guide you. 이것도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우리 오페라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이 있듯이 있는데 거기서 푸치니랑 작곡가랑 글을 쓰는 오페라 대본가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이게 고음이 되게 클라이막스인데 무슨 단어를 집어넣을까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곡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만난 그 시간에 뭐 내 마음이 노랗게 됐어요랑 누렇게 바랬어 되게 다르죠. 그 의미에 따른 그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beside you 뭔가 guide you guard 해주고 guide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줄 거고 beside you 네 옆에 있어줄 거고 좋은 얘기는 다 나왔는데 뭔가 you guide you 그리고 뒤에가 beside you보다는 Beside you가 조금 더 가볍고 Guide you가 좀 더 깊지요 느낌이 그 단어가 주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태리 말도 그렇고 영어도 Guide를 뒤에 놓는 게 좀 더 깊이가 있는 느낌 그리고 Guard랑도 맞고 I'm here 내가 여기 있잖아요 With you beside you 당신 곁에서 To guard Guard를 해주면서 You and to guide you 그럼 이제 진짜 확신이 오죠 크리스틴한테는 너를 보호해주고 진짜 내가 네 옆에서 너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줄게 그걸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남성 해볼까요? Let me be your freedom 자유가 진짜 중요해요 freedom 크게 Let me one 다 같이 Let the daylight dry your tears. I'm here. 그리고 앞에는 fears였고 여기는 tears였고 이것도 다 비슷하게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남성만 해봅니다. 남성만 이제 도와드렸으니까 남성만 하나 둘 No more. No more. 내가 정해놓은 그 포지션 화살을 하고 있다가 쇠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력 있게 쇠 하면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쇠 발음을 좀 이용하세요 쇠에
제대로 바꿔요. Say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Every waking moment.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세요. 깜짝 놀랐죠? Say you love me. Every waking moment. 선생님 어때요? 이런 여자가 해주면? 황홀하죠. 중요한 과자예요. 내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세요. Turn my head with talk of summertime. 내가 이렇게 내 머리가 돌아갈 수 있게 뭐냐면 summertime이 되게 여름날이지만 뭔가 되게 젊은 청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적인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Talk of summertime. 너무 따뜻한, 너무 행복한, 좋은 얘기를 좀 들려서 내가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Turn my head with talk of summertime. Summertime에서 풀 거기 때문에 턴을 꽂아서 들어가셔야 돼요. Turn my 하면 재미가 없고, 되게 똘똘하게. Turn my head with talk of summertime에서 풀어요. 똘똘하게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음악적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 진짜라고 얘기해 주세요. That's all I ask of you.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예요.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성. Say you need me, will you know it? Say it now.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랩 되듯이. Promise me say and that. Promise me that all you say is true. That's all I ask of you.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You 할 때 남성 들어가시면 됩니다. That's도 보세요. 그냥 너무 that 하죠. 휘트니 휴스턴처럼. That's all. 약간 이게. 참고로 저는 이태리 유학파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못해요. 못하는데 잘해 보이잖아. 보이게 하면 돼요. 잘해 보이게. 대치워라. 네. 좀 다르죠? 약간 영국식인가? 영국식인지. 노래하실 때는 약간 영국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트 이런 것도 다 나이트. 원래 그렇게 다 안 하는데 노래할 때는 조금 더 호흡으로. 주 아까 fears 즈 이런 것도 잘 안 들리는데 더 들리게 하면 좋고 대초 이게 호흡이 실려야 되거든요. 대 하면 빠지죠. 대초 I ask of you. 안전해요. No one.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뭐냐면 You're safe, no one will find you.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어요. 이 뮤직비디오 같은 그거 보시면 오페라 연령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일단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 와 있기 때문에 목산까지 왔는데도 얘가 쫓아왔나?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어요. 두려움은 당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안심시키는 부분이에요. Let me be your shelter. 가볼게요. 나성. Let me be your shelter. 쉬고. Let me be your life. You're safe. No one will find you. Your fears are far behind you. 얘 오페라 유령좀 없는 세계를 원해요. 나이트가 사실은 걔예요. 다크니스도 그렇고 나이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너무 지금 무서우니까 And you always beside 내 옆에 있어주세요. 여기 중요하네요. To hold me and to hide me 나를 좀 잡아주고 나 좀 숨겨주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가사예요. 크리스틸 봅니다. All I want is and All I want is freedom. A world with no more love. 여기 And you always beside me to hold me and to hide me. 너무 잘하셨는데 아까 남성 한 것처럼 하실 수 있죠. C 올라가니까 그 음정 올라가는 거를 숨을 쉬기는 쉬지만 올라가셔야 돼요. 감정이 All I want is freedom All with no more light and you 아, 너무 좋다. 하실 수 있죠. 아니 이럴 때 해보죠. 우리가 뮤지컬 배우가 됐다고 하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되게 재밌잖아요. A world with no more night 유령 생각하면서 Night and you 하는 사람이나 Night and you 노래만 부르는 거랑은 진짜 달라요. 그걸 좀 해보실 수 있죠. 근데 또 그걸 하다 보면 노래도 늘어요. 는다니까 이게 호흡이 같이 가잖아요. Night and you 이게 딱 배에 힘이 들어가요. 뭐 배에 힘을 왜냐면 배운 대로 해야지. 자 두성으로 Night 배에 힘 주고 and you 이상해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노래할 땐 오히려 연습할 때 그렇게 되는데 감정으로 하다 보니 발성도 좋아져요. 남성도 마찬가지 아까 Feels that I'm here 갈 때 똑같이 여성만 한번 해볼까요? 오, 아니 남성 먼저 해보자. 남성 먼저 가볼게요. Let me be your shelter 남성 먼저 갈게요. 세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남성 먼저 Let me be your shelter 쉬고 Let me be hide
미들셀. 그렇죠. 꼭 내가 부르고 있었던 것처럼 숨을 약간 미리 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 나올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Hide me, dance 이렇게 타고 나오시는 느낌 아시겠죠? 네네. 거기 여성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드릴까요? 네. Hide me 다음에 대는 남성이 하는 거야. 댄스 이렇게 Hide me, danc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성 먼저 한번 해볼게요. 거기 All I say, All I want is solitude 되게 고독한 건가? 외롭고 solitude 뭐 이렇게 원래 뭐지? 쓸쓸하고 이런 영어 뜻이 triste가 뭐죠? 원래 solitude를 잘 안 쓰죠? 나 좀 쓸쓸하다고 할 때 뭐라 그러지? lonely 뭐 lonely랑 다르죠? 다르죠. 고독한 거 같아. 그러니까 solitude 말도 예뻐. 되게 이렇게 뭐랄까 이쁘잖아. 음악적이죠? lonely 하는 거랑 From your solitude 되게 attitude 뭔가 예쁘지 말이요. 그쵸? 그걸 딱 보여주세요. 남성이 그러려면 Let me lead you from your solitude 딱 넘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Dance 남성만 합니다. 셋 Dance Solitude, solitude. 에 맞아요. 요걸 들어야 음정이 안 떨어져요. Solitude, solitude.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남자 한 번만 다시. 너무 좋아서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셋, 넷, 넷. 엘비라요. 뭐 예를 들면 미미가 죽었다고 미미 이거는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크리스틴 노래 그냥 말로 오히려 크리스틴은 라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 여기서만 여자한테 크리스틴 제일 중요한 가사라서 이름 넣은 거예요. 미자 미라 넣잖아요. 딱 되게 달라요. 이름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름 누구 딱 했을 때 그 느낌 한번 넣어보실래요? 크리스틴 크리스틴 되게 되게 이렇게 무게감 있게 느끼하게요? 느끼하게 취향껏 취향껏
이런 걸 또 어디서 해봐. 선생님, 재밌게 그냥. 그리스, 조금 목소리를 까셔도 되고, 너무, 크리스틴, 이렇게 노래를 잘해도 믿음이 안 가요. 크리스틴. 오히려 막 고음 낼, 그렇죠. 고음 낼 때만큼의 에너지가 별로 안 어려운 음인데도, 크리스틴. That's all I ask of you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남성만 해볼까요? Say you need me with you here. 남성만 해볼게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막 키스신이 나오죠. 아. 되게 아름다워서 그것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키스신이 나오면 이상한데 그 감정의 결정체가 글로 가면서 애니메를 가야 돼요. 진짜 막 할 순 없으니까 연기를. 제가 간주를 하고 있을 때 진짜 마음이 애니메를 낼 준비를 가고 있어야 돼. 너무 이렇게 처져 있으면요 그게 안 나와요 잘. 그냥 고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 폭발하는 부분이 거기에요. 더 이상 아웃은 없어. 너랑 갈게. 당신이 이끄신 대로 내가 갈게요.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 이거를 제가 하고 있을 때 마음에서 좀, 그리고 고음 낼 준비도 미리 하시고 감정을 담고 있다가 anyway가 터져야 돼요. 아이고 고음이니까 어떻게 내지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제가 1월 말에 미국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LA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꼼빠님들 너무 이기현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해볼까 하다가 2024 찬양 세미나를 LA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먼저 일시는요, 2024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또 노래를 배우고 싶은 특히 또 미국 LA 지역에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을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또 은혜롭게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아주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정말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미리 이제 참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제 이메일 주소 lisa999@naver.com으로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메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요, 여러분 우리 LA 남쪽에 있는 플러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마 그쪽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원수를 잘 파악해서 제가 정해지는 대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장소 안내 그리고 미국에서 저와 컨택을 할 수 있는 제 미국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송,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얼른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오페라 코치로 또 피아니스트로 정말 많은 노래를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근데 저에게 따로 뭐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이렇게 저를 성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또 유럽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는 꼼빠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LA로 나아가는데요. 한번 기회를 봐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플러튼에서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원하시는 분들 얼른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